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아,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책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편으로 만들어주고. 네, 전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제목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아, 제대로 된 번역이냐, 여기에 네. 대한 아. 이야기는 좀 있는 그런 네네. 책입니다만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입니까? 네, 바로 그 1989년에 나왔죠. 네. 일본계 영국인 가즈오 이시구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남아있는 나날. 남아있는 나날. The Remains of the Day 해가지고 뭐 지금 말씀대로 제목을 어떤 분은 하루의 자녀 또 어떤 분은 지난날의 잔재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나날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또 그게 뭐 소설의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주인공 그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What remains of my day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남아있는 나날들 뭐 그런 것하고 연관시켜보면 뭐 나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나날이라는 그 단어가 참 좋네요. 네. 나날. 네, 뭔가 그냥 날들과는 좀 다른 느낌. 네, 예전에 나날. 뭐 그런 제목도 있었죠. 술과 장미의 나날. 그러니까 아. 술과 장미의 나날. 이 젊은 시절에 그 뭐 어떤 것에 탐닉할 때 우리가 보통 술과 장미의 나날에서 나날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날이 날날보다는 좋죠. 아, 나날. 네. 아, 그렇게 리얼이 탈락한 거군요. 네네. 뭐 그렇겠네요. 네. 여튼 오늘은 남아있는 나날.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1993년에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아이보리 감독이에요? 네. 그 유명한 배우 양질의 침묵에 나온 앤서니 홉킨스 엠마 톰슨 나오지 않았습니까? 엠마 톰슨 나왔죠. 네. 그 엠마 톰슨이 사실 이 영화에 나올 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36도 안 됐는데 거기서는 할머니 역할을 또 잘해요. 나중에 나이가 아, 그래요? 예. 맞아 맞아. 아주 매력적으로. 네. 우리 그 저 김수미 씨도 응? 그렇죠. 김수미 씨 네. 전원일기에서 아마 네. 할머니 역할 아~ 시작할 때 30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 나이가 있는 봐. 용 이름 뭐더라고? 일용이. 일용아. 일용아. 밥 먹어라.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았죠. 맞아요, 맞아요. 아, 더 작았죠. 아들보다 나이가. 사실 이 영화가 네.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영화들 유행을 했어요. 영국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다 만들었는데 그 하워즈 엔드. 하워즈 엔드? 그리고 거기다 엠마 톰슨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둘 다 나왔어요. 예. 아, 그래요? 하워즈 엔드 재밌죠. 그리고 뭐 전망 좋은 방. 전망 좋은 방.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영화들이 그 당시 1990년대, 아. 80년대 후반 90년대 영국에 당시 일종의 헤리티지 산업, 노스텔지아 산업 해가지고 뭔가 유산, 조상의 유산, 그리고 전통. 향수 이런 것들이 자극됐거든요. 요즘 치면 그러니까 가장 그 핵심이 저택이죠. 저택. 저택. 대영 제국의 그 영광과 그 우리 화려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저택. 네. 근데 그 저택이 19세기 말에 이제 꽃을 피웠다가 이제 다 몰락을 했죠. 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제 영국이 몰락하는 것과 동시에 영국 전역에 있던 저택들이 다 황폐화돼 버렸거든요. 아, 자, 그런데 이제 영국의 대처 정부가 79년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를 맞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했냐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화려했던 그 대형제국으로 그 분위기를 돌아가자. 빅토리아 시대의 그 가족을 위하고 서로 정답게 살고 인내하고 전략하고 이런 분위기를 돌아가자. 이럴 때 선택된 게 바로 저택이에요. 저택. 네. 그래요? 예, 이 저택.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 저택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저택이야말로 우리 영국의 그 힘을 상징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트럼프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대처예요, 대처. 대처가 아, 1950년 다시 그레이트하게. 네, 대처가 1950년에 처음 이제 총선에 출마했을 때 그 캠페인이 그 당시 보수당 캠페인이 뭐냐면 바로 To Make Great Britain Again이에요. 아,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에 총선할 때 또 Putting 뭐 Britain Great Again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영국을 다 그런 것들이 반복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돌아가자. 네.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 돌아가려니까 뭔가 상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상징 뭐냐면 저택인 거죠. 이 저택에서 우리의 그 문화와 네네. 우리의 어떤 것들이 꽃을 피웠고 그 저택은 귀족을 상징하죠. 그 저택의 주인은 귀족이에요. 귀족이 근데 그냥 자기들이 살림살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집사가 필요한 거죠. 네. 버틀러. 집사는 말 그대로 하인장이죠. 하인의 우두머리가 집사인데 그 집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집사 계급들이 존재하다가 다 사라졌죠. 이제 저택이 몰락하면서. 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상징으로 부각을 하면서 그때 그 나온 게 바로 문화유산 보존 운동이 나온 거예요. 이 저택을 다시 보존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 막 그 당시에 이런 예전의 저택을 다뤘던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 네. 이런 것들을 막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든 게 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한 제임스 아이보리가 그 제작자하고 네. 완전히 서로 이제 콤비를 이뤄가지고 이 영화만 쫙 만든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이 네. 영국의 귀족들의 저택이 국가가 되고 그 애국심이란 건 뭐냐. 이 시골의 저택을 우리가 돌보고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 우리 한번 다시 그 화려했던 영국 시절 향수를 즐기자. 사실 퇴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퇴행적이죠, 상당히. 저 저택이라는 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권력 관계들이 그대로 그 살아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중간 계급 정도 되는 집사가 있고 네. 또 집사 밑에서 열심히 일한 하인들이 있고 이래야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저택의 구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 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당시 영국 대처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네. 그래서 가조 이시우로라는 사람은 6살 때 이제 그 영국에 건너가서 살았단 말이죠. 네. 1.5 세대죠. 이민 1.5 세대인데 그 이시우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 이거죠.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그 영국의 제국이 몰락하면서 우리가 지금 망가졌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우린 잘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저택의 정체를 내가 한번 까발려 준 거야 된 거예요. 오. 실제 그럼 지금 바로 영진 씨 정프로님 네. 말씀처럼 그 저택이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나? 아니다 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저택에서 결국 집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가장 영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국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저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한번 내가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그것들의 그 당시 붐이 일어나고 있던 것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 찬물을 끼얹습니까? 근데 문제는 영화는 또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영화는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 빼버려요. 아니 왜냐하면 전 영화만 보고 책은 안 봤거든요. 네. 영화는 봤어요. 네. 근데 영화 속에 그 저택이 너무 아름답고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크니까 저걸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러니까 저택이 주인공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제 바로 이 그 저택 달링턴 홀에서 일을 평생 일을 했던 집사 스티븐스의 이야기인데 그건 다 사라져버리죠. 네. 그래서 저택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 저택의 화려함, 스펙터클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저택을 장식하는 그 물건과 사람, 서비스 네. 어디서 봤냐 이거죠. 그것은 말고 착취. 전 영국이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끌어온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하인 하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건 맥락을 다 빠지게 만드는 말이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 영화는 저도 재밌기는 봤습니다만 네.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집사가 자기 직업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죽음이랄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그 애정조차도 다 억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한평생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지지 못하는 로맨스에만 좀 초점 맞추거든요. 근데 소설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그 맥락을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아, 둘이가 참 좋아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너무 좀 멜랑콜리하게 흘러가서 그게 좀 아쉽다는 연기는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제가 봐도 안토니 호킨스나 엠마 톰슨 이 두 배우의 연기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휴 그랜트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로서는 거의 마지막 출연에 가까울 수도 있다 보는데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도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영화는 상당히 영화 자체는 뭐 한편에 이제 이루지 못한 중년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그 젊은 시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들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고 있다고 뭐 그것도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만 원래 소설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네. 저는 그래서 일당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 영화는 혼자 막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네.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확실히 책이 담는 내용을 영화가 다 보여주지는 못하네요. 네. 그 집사라는 그 뭐랄까 이 네. 신분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보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몸은 네. 몸은 낮은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인데 네. 정신은 약간 귀족들의 마음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 왜? 너무 날카롭잖아요. 아 그랬어? 네. 연돈 날이었어? 왜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냥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을 부릴 때도 그 나는 완전 그 귀족의 그 나의 어찌 보면 주인이지 그 사람의 빙의가 돼 있고 네. 사실 자신의 신분은 전혀 그게 아닌데 네.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그러니까 집사야 네. 말로 가장 그 균열을 갖고 있는 존재죠. 왜냐하면 집사는 그 집의 주인 같잖아요. 모든 집안에 맞지. 네,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 몇 개고 창틀에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주인은 몰라. 주인은 모르는데. 네. 근데 문제는 철저한 외부인이죠. 하인이거든요, 본질은. 그렇죠. 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식으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사 스티븐스를 이 작품의 주인공을 했는지도 모르죠. 이 집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집사는 끊임없이 위대함을 찾거든요. Dignity, 위엄, 품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직업에서의 품이 위대한 집사가 무엇인가 위대함을 찾는데 그건 이제 뭐 소설에 지나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것은 주인에게 그냥 봉사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모든 판단을 다 주인에게 맡기고 나는 주인만을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것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위대한 것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고 같이 결부하는 거죠. 민주주의란 결국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표를 가지고 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주인을 모신다더라도 그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것은 과연 인간으로서의 품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네네. 만들죠.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집사죠. 이식으로 가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에게 알맞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과연 그렇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린 주인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랄까 경제랄까 이런 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아유 누군가에게 대충 맡겨버리잖아요. 집사가 주인에게 다 위임하듯이. 그래서 맡겨버리고 나서 결국은 내 선택,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다 집사가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 소설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아주 밀도 있게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남아있는 나날 가주 이식으로의 책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한 320페이지 정도 되는 네네. 이제 분량인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눈이 좀 필요해집니다. 아 요즘에 좀 눈이 심심하더라고. 그리고 그거 네. 지금 눈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건조하죠. 날이 건조해지면 더 건조해지잖아요. 더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럴 맞아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눈찜질도 하는 분도 있고 마사지, 세척 뭐 별별 다 해봅니다. 네. 그러나 저는 딕토 루테인 아스타잔틴을 먹지 않고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 바로 저 제품이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네, 눈 피로기도 개선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황반색소의 밀도도 유지해야죠. 이게 이제 현직 약사들이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직접 구성한 그런 루테인. 루테인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성분이 뭐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비타민류라든지 뭐 아연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배합이 돼서 가장 적절한 양으로 배합이 돼서 우리의 눈에 건강에 네. 아주 좋은 광고 잘 나오셨네. 이거 네. 먹고 정 프로님 눈 나으면 이 떡상한다. 떡상. 그게 이제 이 광고주들의 고민이에요. 네. 낮게 먹으면 분명 떡상인데 네. 잘 안 되면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건 뭐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네. 그냥 이제 루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말 그대로 막막하게 그 여러 가지 그 황반을 밀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보통 여기 나오는 지아잔틴 성분입니까? 요거는 이제 좀 눈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니까 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피로한 눈에 도움이 되는 식품 아니겠나요? 네네. 아연도 들어있네. 네. 아연 또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알죠 알죠. 아연입니다. 네. 자, 딕토 루테인 아스타잔틴 요거는
저희 일당백 지금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구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 점점 공기 중에 또 습기도 많이 좀 없어지면 더 눈이 피로해집니다. 네. 이럴 때 딕토 루테인 아스타잔틴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아요. 자, 책 읽을 때 딕토와 함께 하고요. 일단 저희는 정박님과 함께 남아있는 나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나날 뭐 아무래도 줄거리 중심으로 가면서 네. 조금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죠. 프롤로그 해가지고 이 작품의 작품에 나오는 시간적 배경은 1956년 7월로 설정되어 있어요. 56년 전쟁 이후에.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근데 이 식으로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좀 과대 해석은 해주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이 1956년이라는 시간이 또 영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56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기입니다. 뭐냐면 1956년에 이제 제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배경과 관련해가지고 결국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이제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결국 미국이랄까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었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또 그 비슷한 시기에 헝가리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그 헝가리 봉기에 나가지고 임레느치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처형까지 당했단 말이죠. 헝가리 수상 최고 책임자인데 자, 그 와중에 이제 공산주의권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또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거를 무력으로 자기 그 수에즈 운하를 점거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나 국제연합에서 압력을 넣어서 결국 영국, 프랑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은 영국은 이 이후로 중동지역에서의 사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56년이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영국으로서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많이 쪼그라든 이 살림이 더 쪼그라든 마지막 남은 그 중동의 영향력까지 이제 없어지는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패권 국가로서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으로서도 이제 남아 있는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구나. 완전 몰라겠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보면 여기는 1인칭 화자 시점으로 나오거든요. 네. 스티븐스라는 집사가 나라는 시점으로 이제 그 서술을 해요. 근데 이 소설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서술하는 게 좀 신뢰할 수 없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하고 자기 속마음이 계속 균열을 일으키거든요. 자기 속마음을 감추면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총무라고 해요. 여자 이제 하녀의 총 우두머리죠. 하녀장인데 그 켄턴이라는 그 미스 켄턴이었죠. 그 당시 다시 이 사람을 몇십 년 만에 만나러 가면서 아 그것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달링턴 홀에 새로 좀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야. 다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속마음은 만나고 싶고 속마음은 이제 아닌 거죠. 싶은데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문학하시는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1인칭 나하면 보통 우리가 그게 그냥 빨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화자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하지 못한 화자. 그렇죠. 이 책이 저 부커상도 받았어요. 네. 맨부커상도 받았죠. 네네. 네. 그럼 이제 이 그 아까 홀 그 저택 이름이 그 달링턴 홀이에요. 보통 이제 그 저택을 뭐 홀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파크라는 이름도 붙이고 앱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파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파크빌 이 원래 저택에 붙이는 이름, 이제 별칭이 파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귀족의 아주 대저택 시골 저택에 이제 홀, 파크, 앱이 이런 이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링턴 홀이라고 바로 달링턴 가문. 네네네. 달링턴 가문이 대대로 쓰던 시골 저택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스티븐스는 이 달링턴 홀에서 수십 년간을 봉직해온 사람이죠. 집사죠. 그런데 이 달링턴 홀이 이제 몇 년 전에 달링턴 경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미국 신사 패러데이에게 팔린 거예요. 네. 영화에서는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루이스가 이 저택을 사는 걸로 나와요. 근데 소설에서는 미국의 신사 패러데이 어르신이 이 달링턴 홀을 인수하는 걸로 나오죠. 집사는 그대로? 집사하고 일괄 세트로 인수하는 거죠. 아, 고용승계.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 미국 신사 패러데이가 이 집을 사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이 수백 년 된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집을 내가 사고 그 귀족 가문에 봉직했던 집사를 사야지 내가 품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대 이 집을 산 이유는 이 집사가 있기 때문에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돈 많은 누군가 산다는 것 자체도 좀 상징적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결국 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변하다는 것을 네.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좀 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는 변함이 없다. 누군가가 주인이 있고 아. 주인 밑에 집사가 계속 일하는 것은 그 질서는 변함없이 이어져간다. 이걸 또 보여주고 있죠. 아. 아, 그래 시스템은 그대로고 네. 오로지 주인만 왔다가 네, 네. 네,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페르데이 어르신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당신 말이야 지금 이 집사한다고 평생 여기만 갇혀 살지 않느냐. 그 당신 나라 좀 구경 좀 해라. 한 내가 휴가 한 일주일 줄 테니까. 오. 그리고 그 당시는 이게 기름값이 그때 비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석유파 동전이라서. 근데 차가 소설에서는 내 포드를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 자동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영화에서는 이제 루이스 상원 의원이 자기 다이물러 벤츠를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하여튼 미국 어르신이 포드 자동차를 줄 테니까 노르고 와라. 기름값도 내가 대줄게. 기름값이 비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하여튼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아 그러면 나 영국 서부 지방을 가겠다 여행을 하겠다고 생각하죠. 서부 이제 코널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네. 사실 뭐 풍광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방에 예전에 자기 이 달링턴 홀에서 근무했던 켄턴 양 한여장으로 근무했던 켄턴 양 총무 켄턴 양을 만나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자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번씩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다시 이 집으로 복귀하고 싶은 뉘앙스를 받았다 이거죠. 옛날에 그 집에 살 때 참 얼마나 그때 그 집 전망이 좋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김에 뭐 한번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그 켄턴 양을 만나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업무상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 다 숨기는 거죠. 아,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네. 마음조차 이제 약간 드러나지 않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집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네, 집사라는 네. 것은 항상 자기 감정을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인에게, 윗사람에게 맞춰야 되니까 자기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초인적인 절제력. 어떤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왜 또 이제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켄턴을 만나러 켄턴 양을 만나러 가야 되느냐? 결국 예전에는 이 달링턴 홀에 28명이나 되는 하인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4명이다 이거죠. 자기 포함해서. 아 많이 줄었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난방이 되니까 그럼 뭐 그게 사실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파티를 안 한다는 거죠. 예전에 파티를 하니까 수십 명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 달링턴 홀에 정찬을 할 때 책상을 조금 이어붙이면 한 번에 50명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식사를 제공하려면 동시에 쫙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미국 신사가 오고 나서 그런 뭐 파티나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여자 하인들 3명이고 자기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외부 용역을 주면 되니까. 아, 아웃소싱. 같이 있을 땐 뭐 예, 케이터링 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니까 실수가 네. 자꾸 잦아지니까 결국 켄턴 같은 유능한 총무 여자 한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 새로운 주인 어른 페르데이에게 아 그래 제가 영국 서부 여행 가면서 예전에 일했던 그 미스 켄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복귀 이 사람 타진해 보겠습니다. 페르데이가 농담을 하는 거죠. 아, 당신 옛날 여자친구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농담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왜냐면 항상 그 영국의 그 사회에서는 농담을 하는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새 주인은 농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거죠. 이 사람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이것도 재미있죠. 농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지배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네. 그래서 대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계급 사회잖아요. 주인과 집사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이죠. 농담으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이 하녀와 집사 사이에서도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가 네.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말하는 거 싫어하고 되게 존중해야 되는 어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계급 사회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설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영화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 달링턴 경이라는 자기 상전이 신문을 봐야 되잖아요. 신문을 집사가 다리미 줄로 다리고 있어요. 신문.
진짜. 신문을 제가 속옷 다림질까지는 안 읽겠는데 신문도 다림질 다 어느 정도로 대접을 받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신문 다려서 줘요? 네. 왜 신문 구석에 왜 저 침도 좀 묻혀서 주지? 넘기기 편하게. 네. 자, 하여튼 그런 정도로 네. 정말 계급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뭐 이제 그 이 농담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전 같으면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달링턴 홀에 또 다른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 때 항상 수행하는 집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료들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지혜를 찾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동료가 없어진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든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첫날 저녁, 뭐 둘째 날 아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프롤로그 있고 첫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저녁까지 하고 끝이네요. 네, 네. 아, 그렇게 딱 일주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주일의 이야기인데 이 영국 서부로의 여행이지만 그 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920년대, 30년대예요. 자기가 한창 이 달링턴에서 일할 때 그리고 영국의 역사로의 여행이에요. 그 당시 영국 역사로의 어떤 내면으로의 여행이에요. 회상신 뭐 이런 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 과거로의 여행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재미있게 구성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첫날 저녁을 이제 저녁에 내가 솔즈베리시 한 여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회상하는 형식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첫날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위대함이라는 게 나와요. 위대함. 위대함.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위대함은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시골 이제 차를 타고 경관을 여행을 해봤는데 우리 조국은 아프리카나 미국에 뭔가 전율에 가까운 흥분, 막 뭔가 기한 절벽이 있고 울창한 밀림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들은 너무나 과시욕을 좀 꼴사납게 한다 이거죠. 우리는 뭐냐? 좀 뭔가 극적인 효과나 화려함이 없는 그냥 절제된 뭔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절제된 그런 것들이 위대한 것 같다. 우리 영국의 경관의 위대함은 이런 것 같다. 자기가 오늘 보는 이제 경관의 위대함은 뭔가 아주 요란하고 뭔가 떠들썩하지 않으면서 뭔가 차분하게 절제된 그런 것들이 우리 영국의 경치의 위대함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렇게 자기 집사 계급의 위대함이라는 것도 항상 요란하게 내세우지 않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대함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영국의 경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 위대함이란 문제를 끌고 나와요. 위대함. 디그네티로 나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이제 디그네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것을 위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명예로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품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품위란 말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디그니티가 위대한 집사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디그니티, 위대한 집사가 가진 디그니티는 뭐냐? 그 자기 아버지도 집사였는데 이 주인공 스티븐스의 아버지도 그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위대한 집사는 어떤 집사냐? 자, 인도에 영국인 귀족이나 뭐 이런 저택의 주인이 있었겠죠. 근데 집사가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을 문을 열어보니까 식탁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탁 닫고 응접실에서 손님하고 환담을 나눈 주인한테 몰래 가가지고 손님 주인님 잠시만 하면서 불러가지고 주인님 저 지금 식탁 저쪽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제가 총을 쏘는 걸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저 쫓아내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잠시 후 총 탕탕탕 세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니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디그너티다. 위대한 집사의 조건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을 먹어야 될 때 그것을 반드시 그 완수시켜낸다. 내 직업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위신을 걸고 자 손님하고 이제 주인님이 손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있든 뭐가 있든 나는 저놈을 총을 쏴 죽이든 쫓아내든 해가지고 그리고 세팅을 딱 해가지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호랑이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딱 해서 주인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집사가 아니겠느냐. 요게 이제 하나 예를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일화 두 가지를 들어요. 네, 네. 아버지도 아주 로브로 하우스라고 아주 달링턴 홀처럼 그런 큰 저택에 집사로 있었는데 그 손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손님들이 좀 오만방자예요. 네. 술을 먹고
야 운전기사 없으니까 집사 당신이 운전해가지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놀자 이러면서 갑자기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집사 욕을 자기 아버지 욕을 하더니 갑자기 그 집사가 모시는 주인 어른까지 욕을 하는 거죠. 주인 어른까지. 그러니까 집사가 자기 아버지였죠. 자기 욕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주인 어른을 딱 욕하니까 갑자기 집사가 차를 딱 멈추더니 발동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딱 뒤로 돌아가더니 뒤에 차문이 있잖아요. 차문을 딱 열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차문 딱 열고.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처음에 막 까불다가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도 크고 아주 건장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있다가 압도가 돼가지고 아 내가 우리가 좀 잘못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탁 끊어 닫고 다시 또 운전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집사의 디그니티. 멋있는데요? 멋있어? 멋있지 않아요? 난 너무 좀 별론데. 왜? 어떤 면이 별론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자존감은 다 무너지더라도 그건 괜찮은데 우리 주인님 욕하는 건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대사회의 한 개인이 인디비주얼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내 모시는 주인 이 주인이라는 것도 난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 나으리로 나오죠 여기서 나으리.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직업이 그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항상 그죠. 집사는 전문가로서의 자기 능력과 그리고 한 인간의 실존적인 자기 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전문가의 능력 우선시하는 게 그 위대한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현대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현대에서 항상 우리 직업인으로서 당신은 프로가 되어야 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프로는 흔들리면 안 돼. 프로는 냉정해야 돼. 이런 것들하고 이 집사가 요구하는 귀족이 요구하는 사실 집사가 뭐가 다르냐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죠. 아니 그 친구들이 뒷담화하는 거 잘 드러났다가 주인한테 딱 알려줘요. 저 놈이 말입니다. 아, 그거 알려주긴 합니다. 아 그래?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티븐스의 형 레너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보어 쪽하고 그때 보어인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영국이. 그때 자기 형이 그 지휘관 장군이 아주 엉터리 같은 작전을 해가지고 자기 형이 불명예서 이렇게 다 전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장군은 결국 뭐 책임을 안 지고 또 군대 나와가지고 사업가로서 뜬금거리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그 하우스에 그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비즈니스로. 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네 그냥 휴가 좀 다녀오게.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자네가 모시겠냐.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아 그럴 거 없다고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어떻게 보면 원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걸 완벽하게 서빙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면서 정말 당신 집사가 너무너무 나한테 완벽하게 봉사를 해줬다 해가지고 특별 팁을 두둑하게 줬단 말이죠. 네. 자기 아버지는 그 팁을 받지 않고 주인 나으리에게 그 팁을 바로 즉각 사회 봉사하는 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세 가지 일화를 떠올리면서 위대한 집사는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결코 대중의 시선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 항상 집사라는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이 항상 직업적인 그 전문가로의 능력을 항상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거죠. 절대 감정을 분출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국 밖에 이런 집사는 없다라고 이제 이 스티븐스는 막 주장하는 거죠. 왜냐? 다른 나라 대륙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 오로지 위대한 집사는 영국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절제하니까. 그래서 바로 영국의 경치도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심심하지만 우리는 미국이나 아프리카처럼 요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위대한 집사는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한자를 까는 거죠. 아, 경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바로 그런 영국 잉글리시에 그리고 나는 그 집사로서 나는 영국이라는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거죠. 자 그래서 둘째 날 아침이 이제 나와요. 네. 둘째 날 아침엔 솔즈베리인데 켄튼장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1인칭 화자가 이제 자기가 왜 자꾸 켄튼장 부르는지 그거를 해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켄튼장은 남의 부인이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벤 부인, 미시즈 벤으로 불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 미스 켄튼이라 부른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편지를 보니까 이 편지에 보면 이 켄튼 양이 항상 그 옛날 우리 같이 일했던 달링턴에 일했던 시절을 항상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거죠. 지금 뭔가 가출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대목에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거.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채울지 알지 못한다. 남은 내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내 앞에 펼칩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러니까 굳이 미시즈 벤으로 불러야겠느냐. 차라리 미스 캔톤으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편지 내용 가지고 나는 부른다. 사실은 자기가 미스 캔톤으로 계속 부르고 싶은 거죠. 그 옛날 그 시절을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아 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살아온 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미시즈 벤으로 부르기보다는 미스 캔톤으로 내가 자꾸 부르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약간 좀 영국의 어떤 뭐 허위식이나 뭐 형식적인 거를 너무 추구하는 이런 걸 좀 비판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겠죠. 집사 계급으로서 네. 이 사람들이 그 신분제적 계급에서 집사라는 것은 윗사람만 떠받들고 윗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 자기의 가장 개인적인 사적인 자아조차도 이걸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은 아주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왜곡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뭔가 자기의 마음이랄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뭔가 좀 쿠션을 준다고 할까요? 근데 이런 감정은 사실 얼굴에 표현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잖아요. 네. 보통은? 보통은. 근데 이 집사조차도 표정이 항상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딱 한 가지의 표정. 그리고 웃는 것도 사실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 표현이 너무 어색한 걸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미묘한 연기를 네. 이 감정은 얼굴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눈빛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 그 맞아. 눈빛에 그 물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그 눈빛에 물기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앤서니 호킨스의 그 스티븐스 역할은 아주 뭐 항상 얼굴 표정은 그대로 똑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구도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책 이 구절을 읽으실 때도 이 속마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표정을 지금 그리면서 따라가잖아요. 무표정 과거를 회상해도 한 가지의 표정 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삭막하고 약간 아, 그래. 근데 아마 저 안소니 호킨스도 고소틴 먹었다면 그렇진 않아요. 아, 고소틴 먹었으면 다르죠. 네, 고소틴을 먹었다면 아마 그 건강한 단백질이 아마 네. 그 표정을 그대로 두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소틴 먹은 표정 한번 느껴볼까요? 네, 물에다가 네. 타서 드시면 되는데 아유, 아주 잘 녹습니다. 잘 녹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흔들어서 드시면 돼요. 아유, 미숫가루 다 필요 없고요. 네, 단백질이 우유 8잔. 이거 한 봉 해서 이렇게 물에 타 드시면 네. 우유 8잔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정프로님 표정 한번 볼게요. 굿. 저는 아직 무표정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링티 고소틴 아주 고소한 프로틴 고소한 단백질 여러분께 매일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단백질들을 보면 그 특히 이제 헬스하신 분들이 먹는 그 보충제 이런 거는 약간 느끼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고소틴 드시면 안전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편의점에 단백질 음료 네. 팔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맛있대요. 아, 이거 훨씬 맛있죠. 네. 네. 고소하게 즐기는 링티 고소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아, 여러분이 편안하게 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건강한 하루하루 매일같이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링티 고소틴 얼굴이 그냥 낮빛에서 그냥 장밋빛으로 아유 고소하다 정말 고소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의 내용들을 해상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달링턴 홀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스 켄턴이 이 달링턴 홀에 왔던 그 시절을 해상을 해보는 거죠. 1922년 봄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에 켄턴 양하고 자기 아버지가 동시에 달링턴 홀로 일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켄턴 양은 총무, 여자 한여장이고 아버지는 집사 보조로 이제 오신 네. 거죠. 그 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흔이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하우스의 주인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집에서 나가게 됐죠. 네. 문제는 이런 거예요. 70까지 그렇게 평생 집사를 했는데 생계가 좀 막막해지는 거예요. 70까지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이게 나오는 거죠. 와. 이 영국의 계급 사회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 그 정도 좀 챙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 주인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그때 보면 6주일에 한 번씩 이틀 휴가를 주는 걸로 나와요. 6주에 이틀? 네, 6주에 와. 이틀. 아.
아이고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택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서 사람들은 아주 여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저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희생이 들어가요. 심지어 24시간 일하는 느낌일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언제든 자다가라도 뭐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보고 있으면 예전 우리 종갓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고택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 그 예전 이제 기와집 아주 뭐 99칸 이런 가보면 저도 그 잠깐 있어 보니까 정말 많은 예전처럼 하인 하녀가 필요하거든요. 곧 이제 거미줄 치고 금방 이게 풀 자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집이 유지가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집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영국에 이 저택은 그 홀이라든가 청소를 해야 되죠. 밖에 또 정원도 관리해야 되죠. 또 가장 여기도 중요한 게 은식기를 깎는 게 제일 중요한 집사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가장 그 집에 많이 바라보는 게 결국 식기란 말이죠. 그래서 식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이것이 하나의 20세기의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품은 가방에서 시작해서 식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은 이제 집에 초청해갖고 이 어떤 식기를 내느냐, 맞아. 어떤 닭이 찻잔을 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최고의 명품은 결국 마지막에 식탁 이 문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결국 가장 나중에 좋아하는 게 얼마나 그 뭡니까 새하얗게 잘 닦아가지고 그 은식기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근데 그것들이 완벽하느냐로 아 이 집안 이 집은 좀 품위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예전에 그 노트를 네. 그 안, 제대로 안 닦으면 맨날 뭐 이게 변색돼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 지푸로 막 숯 막 넣어갖고 막 엄청 닦아내고. 은잔 같은 게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색깔 변하죠. 은도 그렇죠. 아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일하고도 제대로 노후도 안 될 만큼의 그 당시 대우가 형편없었다는 것도 되겠죠. 사실 뭐 우리 제인 오스틴 소설도 나옵니다만 그 예전에 영국의 이제 유머랄까 네. 메리 포핀스 이런 사람들은 시집 안 가면 그런 거 하는데 가정교사나 유머라는 게 정말 대우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오만과 편견이나 이런 거 보면 미혼의 여성들이 결혼에 완전히 목숨을 거는 거죠. 결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렇게 둘이 오고 나서 켄튼 양은 자기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꽃병을 꽃을 꽂아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아, 집무실 여기 너무 감방 같아요 하면서 가져오는데 아, 이게 뭔가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뭐라고 할까 좀 거부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스티븐스인가? 나와요. 스티븐스 집사는 과거에 네. 과거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집사는 이 집안에 이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 집사로서 자기가 하인 하녀가 서로 로맨스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프로 의식이 없다 보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질주하지 못한다. 품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무를 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연애질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거죠. 아무리 여성에 대한 연애 감정이 나도 그거 없는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 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연세가 이르니 넘으셨고 그래서 뭐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이게 계단 같은 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랍바퀴 같은 건 바로 치워야 되거든요. 그 서랍바퀴를 그냥 놔둬놨단 말이죠. 주인이 오다가 그거 보면 큰일 나거든요. 서랍바퀴를 놔둬놓는다든지 중국 인형상 있지 않습니까? 장식품. 네. 이런 것들을 뭐 정원에 놓아야 될 게 있고 응집실에 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들을 막 뒤섞는다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실수를 하고 하니까 바로 켄튼이 스티븐스 집사에 와서 아 이러다 큰일 난다. 당신 아버지 지금 일을 좀 줄여라. 그리고 좀 이런 말까지 안 알렸지만 영화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수프 같은 거 서빙을 이제 식탁 시중을 들였는데 콧물이 이렇게 뜨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진짜 이제 조만간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조만간 아주 큰 회담이 열리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지는 거죠. 달링턴 경이 이제 네. 외부에서 그 일종의 우리 치면 뭐라고 할까 잔디밭 조금 위로 올라가는 우리로 치면 뭐 일종의 정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실 같은 뭐 이런 데서 외부에서 이제 뭐 차를 한 잔 티타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차하고 그 간단한 디저트 이런 거 들고 가다가 아버지가 서로 넘치는 아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좀 약간 일을 좀 줄여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생을 내가 이 일을 해왔는데 내가 뭐 50년 이상을 이 식탁 시중을 들어왔는데 이제 하지 마란 말이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이 좀 단호하죠. 아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3년 3월에 그 회담이 열린다 이거죠. 1923년 3월에 회담을 위해서 네.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보면 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청소 일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70먹은 할아버지가 계속 틀고 닦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23년 3월에 회담을 예상하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자기가 집사로 진정한 어른에 도달하게 된 사건이었다. 집사로서 진정한 성년에 도달하게 된 그 회담이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담이? 예. 그 회담을 내가 치르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좀 품위랄까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회담에서 뭔가 나는 많이 얻었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걸로 나와요. 약간 저 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면 결국 뭐 외부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이제 같이 주인 나리하고 그 시중도 들고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관리를 하고 인력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은접시도 닦아야 되고 스포츠 트로피도 닦아야 되고 당구장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라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 지금 회담 같은 거 얘기하면 우리가 파티나 그냥 우리 마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열리는 회담은 세계 정세에 관련된 막 회담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막 자기가 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그 회담이 뭐냐면 이 달링턴 경이라는 사람은 이 영국에 예전에 외무성에도 근무를 했고 상당한 이제 실력자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물밑의 실력자, 네. 비공식적 실력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전쟁 때 독일인 장교 친구를 사귀었는데 전쟁에서는 적으로 사왔지만 같은 귀족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참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려내면서 상황이 다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친구는 결국 갈수록 초췌해져 가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자살을 해가지고 그 친구 유족에게 조의금과 위로 전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역락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달링턴이라는 사람은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애틋함도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우리가 독일을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면 됐지. 왜 이렇게 이미 다운이 된 사람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주먹질을 해야 되냐. 이것은 신사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이 독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주는 공식 회담 앞서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부 공식적인 회담에 앞서가지고 우리끼리 이런 합의를 좀 해가지고 각자 나라의 실력자들, 장관들, 수상들 만나갖고 우리가 좀 그걸 합시다. 네. 이걸 위해서 회담을 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참 그 생각이 들죠. 이게 23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요 시기에 나름의 이게 구질세를 상징하는 거죠. 유럽의 귀족들끼리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왕실들 다 결혼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 다 영국의 여왕의 다 자기들 형제잖아요. 사촌 형제들이잖아요. 영국 왕, 독일의 가이저, 러시아의 짜르 다 같은 집안이에요. 다 사촌들이에요. 그렇게 싸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귀족 간의 어떤 국가를 넘어선 귀족 간의 유대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귀족끼리 좀 우리 나서서 일해봅시다. 우리가 뒤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한 달에 건 넘으면 다 우리 가족들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택을 매개로 돼 있는 거죠. 그 영화에도 보면 저택에 딱 와가지고 이 작품은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이야. 이 그림은 어떻고. 그러니까 서로의 동일한 교양 수준을 갖고 있다 이거죠. 같은 나라의 하층민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지만 우리가 적 원수로 싸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귀족이잖아. 같은 그림을 우리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회담에 이제 미국 상무위원 루이스도 부르고 프랑스 제일 이제 관건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으흠. 프랑스가 가장 독일에 그 당시 강경한 입장을 취하니까 프랑스를 네. 어떻게든 누그러뜨려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오기로 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올 때 자기 수행을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경호원도 있고 자기 비서, 집사도 올 것이고 뭐 여러 사람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묵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참 큰 일이죠. 이 행사를 한번 치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마신다고요?
아니요 마시죠. 커피 마실건데요? 아 커피입니다. 네, 네. 1kg 커피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죠. 네. 영국이라고 한들 1kg 커피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1kg 커피 대접했으면 더욱 격이 올라가겠죠. 아유, 그럼 이제 협상도 완전히 잘 돼서 2차 네.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1kg 커피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가 되는 1kg 커피를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 특히 이제 찬바람 이렇게 불면 따뜻한 커피가 또 마구 생각납니다. 네. 네, 드립백으로 뜨거움을 이렇게 싹 부어가면서 향기 집안에 쭉 퍼뜨리면서 1kg 커피로 향긋한 하루 또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요 늘 일당백과 함께하고 있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회담을 준비하면서 네. 뭐 이 달링턴 홀에는 실명도 많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 이 홀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드나들었고 오. 소설가 H.G. 웰스도 드나들었고 그리고 이 주인 달링턴 경의 친구는 뭐 앤서니 이든 영국 수상도 하고 영국 이든입니다. 아드님 이든이죠. 예. 제 아들 이름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저 미국 네. 대통령도 오. 바시 아니에요? 바이든. 그렇죠. 오. 네. 정말 세계적인 이름이었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명 이름도 거론하면서 그만큼 거물이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미국 상원의원이 오는데 루이스라는 상원의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 프로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아, 이 귀족 나부랭이들이 모여가고 뭘 한다고 이런 거야 하면서 이 겉으로는 이제 바로 달링턴 경에게 아주 우호적인데 네. 실제로는 이 회담의 관건은 프랑스 인물이거든요. 이 프랑스 인물을 만나갖고는 계속해서 야 영국 사람들이 말이야 너 당신 우방국인 프랑스를 막 욕을 하더라. 너희 독일한테 너무 몹쓸 짓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간질 시키는 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결국 이제 회담의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고 나름 뭐 잘 좀 풀려지는 거죠. 결국 프랑스 사람이 아, 이 회담의 성과에 나는 참 동의를 표한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회담 와중에 아버지가 청소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나와요. 쓰러지는데 참 그게 영화에서 참 장면이 잘 나오는데 딱 청소 도구 앞에서 이게 있죠. 청소 도구를 꽉 잡고 청소 수리바퀴를 잡고 딱 앞을 이제 숙여가지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손가락 하나하나를 꽉 잡혀 있으니까 하나하나 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옮기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회담은 그 만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서빙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또 알아드리고 잔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고 아버지가 자꾸 이제 위독하다 이런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거죠. 자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로서의 업무가 있고 근데 넌 또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어떻게든 간에 잘 돌봐야 될 또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과 사가 충돌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행동을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 네. 아버지가 이제 한번 보러 가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였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 집사 스티븐스는 아 지금 아래층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제력이고 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래층 내려오니까 주방은 아수라장돼 있고 지금 막 동시에 수십 명 그 만찬을 차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어떻든 잘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폐회 시간에서 결국 아주 성과를 잘 얻었어요. 근데 폐회 시간에 먼저 프랑스 인사가 아 나는 전적으로 이거 동의하고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프랑스에 가서 내가 오늘 우리가 합의한 것들을 잘 설득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죠. 저 지금 미국 저 루이스 상원의원 저 사람의 비열한 이중 플레이를 나는 폭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 사람 지금까지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저 영국 애들이 장난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내가 이런 어슬프기 짝이 없는 저 미국의 테크닉 이런 뻔뻔스러운 이런 천박함 이런 것들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난 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버리는 거죠. 분위기가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미국 상원의원 루이스는 늠름하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뭐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지금 뭐 뭐라 뭐라 떠드는데 나는 깨끗이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뭐 건드린 사람 많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이긴 사람 없어요. 자신 만만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몽상가에 불과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주 고상하고 정직하며 선의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제 유럽이 지금 필요한 것은 프로입니다.
이제 당신들 같은 아마추어가 움직이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군대와 돈이 움직이지. 여러분 귀족들이 아, 뭐 우리가 우정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이런 것들 끝났습니다. 뭘 지금 뭐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 뭐 자기들끼리 해가 우리 잘하고 뭐 하자. 아 그런 거 끝났어요. 라고 딱 선을 내린 거죠.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 네, 이제는 프로의 시대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여기서 나는 시덥잖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 참 선량하지만 순진하게 짝이 없는 공리공론이죠. 유럽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프로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조만간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건배합시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하여. 아, 정... 이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다. 네, 정프로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프로 아 네. 아, 자. 프로가. 근데 개그감이 조금 약간. 약간 아마추어였어? 아마추어 같았어요. 어떻게? 뭐,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예상은 맞아 떨어졌죠, 그죠? 네. 진짜 이렇게 아마추어로 하다가 결국은 재앙이 2차 대전에 났잖아요. 아마추어였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루이스의 말 맞다나 이 네. 프로가 필요하다는 말 맞다나 그 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선량한 선의를 악용하잖아요. 그런 사람 상대하려면 루이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귀족들이 보기에는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죠. 미국에 루이스라는 의원이 온대 이러니까 돈이 많대 이러니까 그 달링턴 경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뭘 해서 돈 벌었대? 빵 구워서 팔아서 돈 벌었대? 뭐 벽돌 찍어서 팔아서 돈 벌었대? 딱 무시하는 거죠. 그 천박한 졸부 놈들, 미국 놈들은 졸부 아니야. 저희들이 무슨 전통이 있고 저희들이 무슨 혈통이 있어. 딱 무시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바뀌는 거죠. 네네. 루이스의 말대로 돼가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유럽을 이겨냈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이스가 말한 대로 이제 네네. 돈과 힘의 시대가 왔다. 귀족의 그런 뭐 명분이니 명분의 끝.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다. 네. 이런 거를 냉정하게 말해주고 이게 지금 이제 둘째 날 이야기인 거죠.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둘째 날 하면서 결국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 위대한 집사가 무엇인가 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 1923년 그 3월에 그 국제적인 비공식 회담을 치르면서 나는 위대한 집사로서 이런 경험을 했다. 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달링턴 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죠. 아니 루이스 의원은 그것을 아마추어리즘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명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말하는 프로는 속임수와 조작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지만 우리는 탐욕과 이익보다는 선과 정의의 승리를 희구합니다. 탐욕과 이익을 우선순위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은 관심도 없고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박수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링턴으로 상징되는 귀족의 이상주의와 루이스로 상징되는 그 신흥 세력의 실용주의가 이제 충돌하는 장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상주의자들이 정치에 쉽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정치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연애일 수 있잖아요. 네. 파티잖아요. 가식적이잖아요. 자기는 좋은 옷 음식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면서 밖에 나와서는 오뎅 먹고 막 그냥 뭐 아무거나 떡볶이 사 먹으면서 야 나는 우리 뭐 전파 아무거나 입고 그러면서 아 뭐 우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가식적인 연애가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자 그럴 때 그 내가 정말 순수하게 선을 행하는 열정으로 성급하게 행동으로 돌아가면 온갖 사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정치라는 게 그 매슈 아놀드라는 영국의 문예평론가가 경고했습니다만 그 이상주의적인 어떤 정열을 가지고 적절한 현실에는 준비 없이 정치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위험을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이 책에도 뭐 약간의 그건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그게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한 책의 반 정도 나갔나요? 반 조금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남았으니까 네. 그러나 뭐 충분히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셋째 날부터는 또 입으로 요 근데 요까지만 네네. 정리하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잘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제 막 술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응접실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막 술을 따라주고 있는 거죠. 항상 최고의 집사는 거죠. 아, 스티븐슨. 네. 네. 스티븐슨은 그죠. 사람들이 비우면 바로바로 가서 권해야 되니까. 자, 그 와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부친이 이제 운명하셨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바로 켄튼 양이 와서 전해주거든요. 나는 일이 바쁘니까 갈 수가 없다. 그럼 켄튼 양이 내가 그러면 부친의 눈을 감아드리면 되겠냐. 눈동자가 이제 감아드려야 되잖아요. 감겨들. 그럼 부탁한다고 나서 이 사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근데 집사로서 내 본분을 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걸 숨기고 일해야 되니까 그 영화에도 참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주인 나얼이 달링턴경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자네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같네. 자네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럴 때 아닙니다 하면서 손톱 꺼내가 닦고 역시 또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이거죠. 이게 과연 뭐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프로로서 했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의 위대한 집사에 나름 반열에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전문가로서의 프로 정신이 발휘된 건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09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습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랬을 때 13도 의병장이 모여가지고 서울 바로 동대문 박 30리였습니까? 그 진공작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총대장을 했던 의병장 이인영의 부친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병장 업무를 그만두거든요.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 나중에 일본 경찰하고 신문한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게 우리 조국의 당연한 최고의 규칙인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불효고 불효라는 것은 금수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를 가진 사람은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부모의 효를 치는 게 먼저다.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결론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야구대회든 스포츠대회, 운동대회에서도 부모가 상을 당해도 뭐 검은 그 뭡니까? 이거 하나 하고 다시 어머니 영전에, 부모님 영전에, 아버지 영전에 금메달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진짜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 윤리가 더 앞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븐스의 이 부친은 돌아가시고 그게 끊임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날려야 된다. 이것은 과연 프로로서의 자기 존재의 승리인지 좀 어렵네요. 아니면 이것은 극단적인 의미에서 직업 구질서 이 주인에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너 존재를 거의 소멸시켜야 된다. 너는 기계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인지 생각을 볼 이게 과연 품위인가. 이건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한다는 것이 진짜 진정한 품위인 것인지 그래서 이 존재의 자기 감정을 그렇게 억압하는 것이 품위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진짜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 무슨 뭐 메달 앞두고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스티븐스의 이거를 볼 때는 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사실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부로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그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스티븐슨의 이 어찌 보면 직업에 대한 혹은 뭐 전문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런 집착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생각해보시고요. 저희는 남아있는 나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